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하나 1 2 3 4 여기 비어있네. 여기 여기서 분기 있나보다. 개들의 주격 개추. 개추 여기서 돌 던지면은 배드엔딩인가 본데? 영조 저기 정반대 배 안에 저 우리만 참 개짖는 어떻게 계속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사람을 고 너무 그럼 저 개 개는 주 이 주 하지 마. 야 돌 왜 이렇게 간수학기처럼 생겼냐? 사람만한 큰 개다 우리를 향해 으르. 역시 안 되겠어. 그냥 겁줘서 쫓아내자. 반대 세아나. 뭐야? 봐봐, 성공했어. 걔가 도망갔잖아. 나한테 맡기라고 했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친구 데려왔다. 분명히 겁을 주면 친구를 데려올 거라고. 그냥 죽은. 세아나 안 돼. 아! 담비야, 다 꺼져버려. 킹. 담비야, 괜찮아? 피가 써담비, 정신 차려. 아, 기청 떨어지겠다. 담비야, 괜찮아? 걔들은 내가 다 쫓아냈어. 다행이다. 그리고 물린 데는 내가 일단 옷으로 잘 묶어놨는데. 하지만 어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드 트롤랜딩. 널 믿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그러게 내 말 좀 듣고 가만히 있지. 그래도 괜찮아.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괜찮아. 나는 움직이. 담비야. 정말 많이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어. 우리가 빨리 선착장으로 가야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어서 선착장으로 가자. 이젠 내가 움직이는 걸 도와줘야 해. 어깨 빌려줄 거지? 아, 알겠어. 응? 뒤에 더 있네. 그냥 죽고 으악 끝날 줄 알았는데. 뭐지? 담비가 피를 너무 흘렸어. 게다가 이제 나도 체력이. 담비야 정신 차려. 정신을 잃으면 죽는다고. 네가 죽기 전에 난 안 죽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잘도 그런 소리를. 담비가 정신을 잃으려고 해. 담비야 너 너무 무거워. 넌 이제 내 손에 죽었어. 그럼 나한테 업히지 말고 혼자 걸으면서 나 좀 죽여줄래? 아니야 싫어. 세안이한테 업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난 힘든데. 이렇게 계속 선착장까지 갈래? 안 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수학여행. 안 돼. 플래그 더 세우지 마. 그렇지. 수학여행 때 이야기 좀 그만해. 네가 나한테 업혔을 때는 내려달라고 내 머리 때리고 그랬잖아. 나한테는 절대 안 업힌다고 계속 난리쳤잖아. 부끄러워서. 천하의 담비님께서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어? 맨날 약골이라고 놀리던 사람한테 업혀서? 아니 팔씨름도 이기고 여자한테 진다고 놀렸던 사람한테 업혀서? 아니 바보야 그건 말이야 네가 너무 좋아서. 안돼 플래그 그만 세워. 세안이한테 업힐 수 있어서 너무 좋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세아나 있잖아.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좋았다? 처음엔 잘생겨서 좋았어. 그런데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잘생긴 애가 생각도 깊은 거야. 그래서 더 좋아졌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져서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말해버리면 혹시나 세안이는
날 안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말해버려서 세안이랑 나랑 이제 친구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지? 세안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세안이랑 계속 있고 싶은데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못하게 될까봐 그만 말 못했어. 그런데 아까 말해버렸네. 담비야. 아? 나도 담비 네가 좋아. 진짜?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안 돼. 성불한단 말이야. 날아가 버릴 것 같으면 내려와 좀. 싫어. 담비도 날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마을 사람들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수학여행 때 나한테 엎여놓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담비가 그때는 하나도 안 무거웠는데. 맞아. 나 하나도 안 무거워. 바보야. 사실 재수하면서 담비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와, 엔딩 크레딧 기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 생활도 재미있을 텐데 맨날 학교 끝나자마자 나랑 공부하고 나랑 같이 담비 너에게는 이미 끝난 공부도 뭐지? 같이 해줘. 여기서 키를? 어서 주워 빨리. 빠른 사람이 임자다. 손 빠른 자가 승리한다. 자, 세 번째 HKX70NJF04Y9X50. 네 번째 키 4GFICT82Y0PAPW9. 자, 네 번째 스팅키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손 빠른 자만이 살아남는다. 벌써 다섯 번째 키, 다섯 번째 키 750JAWVONC8ANBE.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스팀키까지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수한 환호의 함성. 환호의 함성? 암튼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넌 대학교 가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재수 생활 동안 한 번도 여행을 안 갔어.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가고 싶은 여러 산, 여러 아 감정 파토 났네. 아, 나 집 잘려고 했는데 파토 나 버렸네. 대학생 돼서 방학만 되면 집에 절대로 안 들어올 거야. 채소들 지금 비블 선프 지금 어? 비블 선프 한 100개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분위기 응? 분위기 다 깨져버렸네. 그런데 너는 방학 때 나랑 같이 도서관에 매일 같이 있었잖아. 그거 알아, 담비야? 수능 끝나고 바로 너한테 가서 고백하려고 했다. 수능 끝나고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없는 거야.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교회를 갔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애가.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네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맨 앞줄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네가, 말을 잠깐이라도 안 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혼자서는 뭐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저 집안에 혼자 처박혀서 만 하나 보는 게 좋았던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천사 같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아, 이건 좀 오글거린. 그냥 그때 너한테 고백할걸. 세안이가 되게 감정적이냐. 소중하고 항상 함께해준 너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나랑 같이 있어준 너인데, 그냥 그때 내가 욕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담비야, 그렇지? 이제 대답 안 한다. 왜냐면은 피를 너 많이 흘렸거든. 바보 같은 내가 거기서 욕심을 냈어야 했지? 그때
내가 그냥 말만 했으면 너는 고백을 받아줬을 거지? 그렇지? 담비야, 나도 정말 네가 좋아. 담비야, 네가 좋다고 나도 좋아라고 대답 좀 해주라. 담비야, 담비야. 계속 네 곁에 있을게. 아, 이 댕댕이들 이거 눈치가 없네. 에, 동혁이 어차피 또 죽겠지. 일단 게임 좀 껐다 켜겠습니다. 지금 엔딩 스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댕댕이 눈치가 없구만. 이제 83%다. 거의 다 했네. 드디어 저 입을 막아주셨군요, 댕댕자님. 댕댕이가 드디어 저 입을 다물겠습니다. 키워? 그냥 여기서 스팀 클라이언트 켠 다음에 왼쪽 밑에 게임 추가 스팀의 제품 등으로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락 치면 됨. 끝. 그러면은 엔딩이 1, 2, 3, 4 이쪽에도 다 했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에서 엔딩을 안 봤냐? 저 도형 있는 곳에서 분기점이 안 갈라진 곳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없네. 여기 하나 더 있겠네. 그리고 여기도 있겠네. 업데이트가 아 바로 켜서 업데이트가 안 됐나. 성질이 급해서. 업데이트 확인하는 게 여기 있을 텐데. 없네. 최신 버전 테스트 하는 게 있었나? 이건가? 무결성 검사해도 되나? 오한마도 분명히 루트가 있을 텐데. 일단 저기 분기 저거 문 뚫는 거 분기에도 있을 거 없고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한마로 일기토 들어와 들어와. 동혁이 배신자 엔딩. 근데 여기서 배드엔딩 본 거는 왜 분기 표시가 안 되지? 분기 표시가 되는 데드엔딩이 따로 있네. 여기 이겼지? 여기서 밑으로 하나 더 뻗어질 것 같은데? 그냥 생김새를 보면? 아닌가? 여기서 빠루 쓰냐 안 쓰냐 이 엔딩밖에 없잖아. 저 역시 그래. 어서 잠시만. 저 역시 저게 저, 그럼 열 아 그 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은 열쇠를 쓴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 문을 아 여기서는 그냥 빠루 분기만 있나? 맨날 부수는 생각뿐이네. 지렛대처럼 써서 자물쇠를 뽑아내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자. 자, 말라 죽은 가지. 으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왜 웃고 있어요? 그걸 부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끝이야.
저 펜스 잘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 구멍이 너무 작은데.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괜찮겠어? 당연하죠. 짠! 통과했습니다. 짠. 오,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확인해 줘. 네. 세연아. 네? 담비는 역시 대단하다. 그렇지? 그지. 대단하지. 그렇죠. 저런 애랑 사귀는 남자애는 좋겠다. 그렇지?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왜 그건 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가 있던 것 같은 자국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야? 아까 끝이야? 아까 이게 끝이라고? 살펴봤어. 뭐요? 아니. 아까 충분히 살펴봤어. 이게 끝이라고? 이봐요. 아까 충분히 여기서 뻑이면 돌아가는 분기가 있나? 여기가 분기가 아닌가? 다른 데가 분기인가? 어, 돌멩이가 되네. 이 바위 정도면 아니, 아까는 바위 아무 아, 됐어. 신경 쓰지 말자. 그럴 수 있겠다. 챙겨 가서 영조 형한테 말해 보자. 뭐 어디 쓴다고? 이 바위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좋아. 아, 이렇게. 이 바위 정도면 쓸만하겠어. 이걸로 몇 번 찍으면 자물쇠는 부서질 거야. 근데 이거는 빠루 분기인데. 아, 다른 건데. 마을 창고에서 빠루를 챙기셨잖아요. 그걸 쓰면 될 텐데. 이런 비상 상황에선 도구는 항상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지. 항상 주변에 쓸만한 게 있나 먼저 둘러보고 그 뒤 도구를 사용하자. 그래서 빠루를 아껴서 자, 문은 열었으니까 그런 표적 나중에 하자. 유용하게 쓰는 세연아, 굉장한 불길이 불길이라고? 참 이렇게 불구경이 어서 들어. 아, 들어가자. 불질은 루트지. 이거 뭐? 어, 그러면 알겠어. 좋아. 여기서 이거 못하는 중지? 것도 루트가 있나 혹시? 아, 나 이거 기다리는 거 루트는 어떻게 알 수가 없네. 일단 장면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른편에서 막 이거 실하지만. 에, 뭐야? 다 누른 거 아니었어? 이거 시간 지나야 되나 보다. 이거 선택했냐 안 했냐 이걸로 시간 지나서 분기 나오는 건가? 아, 이거 안 눌렀구나. 이렇게 두꺼운 이 사이에 눌러봐도 아직이. 야, 저기에 켜지. 여기에는 버튼들을 만져봐도 아무. 이런 경우에는 뭐 저기는 먼지 항상 그. 당연히. 아니, 잠깐만. 뭐? 으익. 세연아. 어이. 그 내 홈 지금. 오. 이제 버튼 저기에 있는. 그런데 혹시 표시등들 다른 표시등. 이거는 간단한 퍼즐이잖아. 실내 통신. 세... 그런데 이 일단 그러면 탑 밖에서 확실히 다 네가 아니었고 뭐 그렇게 돼. 어. 좋아. 좋아. 그럼 어. 예, 역시 그럼 자 지금 애들 조, 문 그런 아 거긴 숲 우리도 그럼 어디 조 어 아까 어, 이 사, 여기 뒤쪽은 다 봤었지. 계획은 내년이었으니까 아직 사당은 있을 거예요. 이장 집에서 기다린다고요? 이장 집에서 기다리면은 마을에 불 지르는 거 아닌가? 마카오톡 시계 분기 서재 탐색 분기 서재 탐색에서 이제 그 들고 가냐 안 들고 가냐로 비밀 선착장이랑 통신공 이렇게 분기 나뉘는데 여기 하나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게 있나? 여기 왜 비어있지? 이 게임 살만합니다. 오, 이 방이라면 사시죠.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다. 칼이다. 칼이면 좋아, 챙겨가자. 응? 뭐야, 칼자 두고.
여기서 어떻게 루트를 타야 되지? 지구본이다. 딱히 특별한 건 없. 다시 확인 안 해봐.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거. 빠르로 지구본 뽀개버려. 안에 들어 있을 거야.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책장에 책들이 가득 차 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 온통 어려운 도움이 될 만한.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여기서 지도랑 열쇠를 얻으면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 있었고, 여기서 저 안에 숨어있는 수첩을 먹냐 마냐 요걸로 또 분기가 있었어. 여기서 그냥 뻐기고 있으면 뭐 달라지나? 무능함 엔딩. 근데 여기서 뭐라도 얻었어야 진행이 됐었어. 서류들이 많아. 주소 이전 등 입양식 대부분 서류에 적힌 선착장에서 지금 우리한테 딱. 이거야 뭐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 지도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첩 먹고 지도 얻냐 그냥 지도만 얻냐 요거 분기네. 이거는 다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열쇠를 못 얻는 그런 게 있나? 아닌데 열쇠 먹.. 저거 지도 먹으면 열쇠도 같이 먹어. 오. 봐봐요. 지도 먹으면은 바로 열쇠 먹어. 어? 오래되어 좋아. 이런 데 숨겨놓을 정도의 열쇠라면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GPS 분기는 다른 곳입니다. 저거 추락했을 때 GPS 분기 쓴.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딱딱 자리 없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쪽에는 컴플리트 한 거겠지? 여기서 뭔가 안 한 거 아니야? 불 지른 다음에 선택지가 있다고요? 뭔 소리야? 통신국 선착장? 아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방향 기동 가능. 방향 키랑 WASD로 이동 가능. 수첩 없이 불 지를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 내가 저기 뜰 줄 알고 그냥 패스했나 보다. 삼십 오 오래되어 보이긴 했. 와 이런 게 석유수인 내부 서류 선착장 지금 이 서류 하나씩 백석 표시 이석 없어. 잠깐 어 자 이렇게 수 이거 아니 수첩을 안 챙기고 가야지. 버릇 때문에. 섬자랄. 수첩 없이 30 어? 오래되어 좋아. 이런 게 칼이면 지워. 응? 뭐야 칼투 책 우리한테 온 도움 딱 석유수인 내부 서류의 선착장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세연아 슬슬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때? 아이고 영조야. 근데 네. 딱 봐도 이방 우리가 여기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였지? 여기서 선택지가 나온다고요?
담배 세 그리고 이렇게 상 우와. 일단 저 아까 형이 이게 그렇지 가족 지도에 그러면 모이기 열통 이통 여기 네 통신을 하지만 문제가 있어 이게 왜 안 떠지? 이게 내가 그냥 저기 장면 선택에서 뜰 줄 알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우리가 통신국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이 지도처럼 안테나만 떡 하고 서 있으면 정말 헛고생을 한 게 되고 아니 내가 둘 다 해보지 않았나? 둘 다 해본 거 같은데 기다리는 게 선착장 근처에 있는 이 언덕에 있으면 아 여기서 이제 수첩 있냐 없냐 요거 갈리어서 그런가? 여기서 내가 뭐 선택했었지? 저기에서 마을 사람들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여기는 언덕이라서 누가 이 언덕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 통신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국이라면 우리 애들한테 연락하거나 밖으로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을 텐데 통신국으로 가서 연락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아 그때 밑거영이라고 담비했었지 나도 당연히 통신국으로 가자고 할 거야 하지만 게다가 난 그때 밑거영이었어 하지만 여기 마을 사람들 제가 마을 사람이라면 그걸 노려서 또 도착 저는 그럼 끝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조형 말대로 결국 다른 애들도 선착장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이 루트 안 가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헤맬 바에 배가 올지도 모르는 선착장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영조형이 말한 곳에서 기다리면 다른 애들과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빈영조 좋아요 세안이 생각도 그렇다면 영조 오빠가 말한 저기 저 언덕으로 가죠 탁월한 선택이야 어서 움직이자 내가 말한 언덕이긴 하지만 정말 가파르네 세안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말 걸지 마요 숨 차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아휴 나 죽네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알아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 왔다 다 왔어 어 저 사람은 아까 음? 우릴 안내해준 그 여자야 선아 뭐? 그 여자가 왜요? 세안아? 어, 잠깐만 당신이 왜 여기 있죠? 이장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해서 있는데 이장님이?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이장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라고 했으니까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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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하지 마, 하지 마.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말하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막아요 아 여기서 선택지가? 몸으로 아니 세안이를 시키자 세안이 시켜 세안이를요? 저 여자 세안이한테 집착하잖아 아까도 세안이 얼굴 보고 표정이 변하는 거 못 봤어? 하지만 세안이도 무서워하잖아요 가라 세안이 해결해야 한다고 그것보단 세안이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저분 소드마스터임 그러지 말고 오빠가 그냥 저 무전기만 뺐으면 되잖아요 세안이가 저 여자 껄끄러워하는 거 알고도 그런 거 시켜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젠장 어서 빨리 결정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세안이가 가나? 야 김세안 너 어떻게 할 거야? 담비 말대로 그냥 무전기만 뺏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가네 야 세안아 뭐하냐 너 아까 다른 분기에서는 네가 갔잖아 이거 장면 선택 가면은 있겠죠 아 세안아 아까 다른 루트에서는 용기 냈잖아 그래도 대화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 여자 좀 정신 나간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래도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칼지 엔딩이다 맞아요 무전기만 뺏으면 되잖아요 하, 알겠다고 알겠어 저기요 그 무전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가지마 싫어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야 주먹 쥐고 얘기하면 어떡해 경찰 소유의 물건입니다 들을 수 없어요 경찰? 저 여자 분위기가 아까 봤을 때랑 변하지 않았어? 뭐랄까 다른 사람 같은 느낌? 그렇지 자꾸 이러시면 저는 무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 행사? 무력 행사라니 일단 상부의 허락 무전기 건들지 마! 안 되겠어 어서 빼앗아야겠어 안 돼 하지마 오빠! 나도 형을 도와! 으악! 오빠 왜 그래요? 저 여자 칼을 갖고 있었어
형! 비가... 어서 도망가. 또 이걸 칼부림을. 저 여자 우수를 배운 사람이야. 하지만 어떻게 오빠를 두고 도망가요? 너희들 아까 본 애들이구나. 또 이 사람 분위기가 바뀌었어. 일단 어서 도망가자. 이대로라면 우리도 도망 못 가. 세안아 뒤.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세다. 수아야, 저 여자. 아, 여기까지 들어와서 나머지도 찌르는 엔딩이죠. 분기가 어디야? 여기지. 아닌데. 뭐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선착장. 여기네, 여기. 메뉴에. 그래. 메뉴에가 비어 있었잖아. 아, 뒤에 다르다고요? 아, 세상에. 내가 재현아. 그럴. 잠깐만. 이젠 그럼 바보 저승. 우리가 그렇지만 어떻게 막아요? 컨트롤 누를 때 봤던 대사면 세안이를요? 저 여자 세안이한테 집착하잖아. 아까 봤던 대사까지만 스킵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묶어. 그 세안. 야, 그래 바보. 세안아, 괜찮겠어? 일단 대화로 해결해 봐야지. 안녕하세요. 이거 먼저 보고 칼지 다시 봐야겠다. 세연아. 세연? 세연아, 둘 다 비번인데 내일 놀이공원 가자. 저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무전기부터 달라고 하자. 저기 그 들고 있는 무전기 이리 주면 안 될까요? 야, 무슨 소리야. 나 근무 중인데 무전기를 주면 어떡해. 근무? 오늘 시위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근무 중이잖아. 그리고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나랑 동갑이잖아. 아, 그랬었지. 좀 이따 서장님이 무전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어떡해요, 무전기를 안 줘요. 조금만 더 구슬려봐. 그 무전기 잠깐 구경 좀 해보면 안 될까? 야, 네 무전기도 있잖아. 네 거 확인해봐. 아까부터 자꾸 내 무전기 만지려고 하는데 나 화낸다. 아니야. 화내면 큰일 납니다. 진전이 없는데. 조금만 더 시도해보자. 무슨 짓을 해도 무전기는 안 줄 것 같은데요. 아, 서장님한테 무전 왔다. 제널님 무전기를 만지려고 하잖아. 이젠 정말 무력으로 빼앗아야 해. 무전기 내놔. 아, 시위대가 왜 여기에. 세연아, 도와줘. 어떻게 하죠? 뭘 해? 가만히 있어. 세연아, 도와줘. 무전기를 어서 주워. 너 세연이가 아니구나. 여기서 또 칼질인가? 아, 또 칼질이야? 네? 무슨? 모두 날 속인 거였어. 아, 개 무섭네 진짜. 아, 너무 아파요. 영조, 어떻게? 너 영. 하지만 내가. 하지만 넌 어떻게 해? 어서. 어? 나야, 나 세연이. 여기서 또 바뀌네. 세연이야? 정말? 아니, 사람을 칼로 찌르고 오고 있어. 그래, 내일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놀이공원. 세연이랑 놀이공원 가본 적이 없어. 없지. 내일 가야 되니까. 넌 세연이가 아니야. 야, 내일 가야지. 이 양반아. 또 날 속였구나. 안 돼. 그게 무슨. 세연아, 안 돼. 내일 가자고 했잖아, 이 아저씨야. 모두 죽어야 해. 어서 도망가. 담비 말대로 그냥 무전기만 뺏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둘 다 칼치네. 수아, 아니 가만히. 수아, 당신. 수아는 꽝. 꼬마에는 당신. 네, 현아. 그 아이도 이 아이는
가자 대선 그리고 이현 티 네 그건 제가 이 보건소를 책임지는 아 여기서 의사. 이제 저거 수첩이 있으면은 어? 의사? 그러면 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섬은 정말 이 이거는 앞부분이랑 네. 상관없잖아 그것도 많은 집단 말 말도 안 원래부터 어업을 생업 먹고 그런 말 누가 사 오픈 무슨 인심이 네 그래 누나 오호 없어져. 개무서움 너희들은 다 여기서 없어져 제기랑 모두 도망쳐 어서 이걸 풀어줘요 빨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수아야 어서 도망가 저를 풀어줘야 누나를 막을 수 있어요 빨리 문으로 가 아니 풀어주라잖아 제기야 왜 안 풀리는 거야 동혁이 멍청아 누나 정신 차려요 그 칼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칼도 가지고 있어 뭐라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요 오빠도 어서 어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안 돼 히히 못 가 오빠 누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누나 날 봐 날 보라고 날 막지 마 가 빨리 여기서 나가 이제 몇 안 남았어 뭐 잠깐만 선교까지? 이걸? 뭐야 누가 또 찔린 거야? 수아가 찔린 거야? 선교가 찔린 거야? 나비 효과 앞서 했던 판단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아 그냥 싹 다? 전원 처치 엔딩이야? 아, 미식님 반갑습니다. 다행 여기 참 게다가 혹시 이제 예금 운다 여기서 진짜 여기 신 몇 번을 맞아, 봤는지 좋아 이 마켓 그런데 오히려 못 이제 드디어 아니야, 드디어 망치 쓰는 건가 나를 이 루트에서 다른 애들이 내 눈앞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행히도 들어오면 파티가 가장 필요한 나가기 전 일단 보건 여기 제이 선착장이 그래 여기랑 혹시 다른 애 배가 있어 여기 좋아 드디어 망치를 쓸 때가 왔군 저쪽이 선착 일단 이 주 선착장 그 배가 섬 배가 오 배에 숨어 있 하지만 굶어 죽 일단 선 여기서 여고생장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고생장이랑 둘이 탈출하는 엔딩 있나? 배가 선착 이로 인심의 개닥 저기 이제 여기 어 모두 죽다 어 입에 다 배 역 일 정파지 이런 척 승훈이다. 어? 승훈이네? 아까 나를 구하러 왔다가 아니 관측하기 전에 안에 승훈인지 여고생장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이렇게 일단 어서 승훈아 장수 어 뭐야 승훈아 슬이 뭐야 천구 누나 승 이제 하지마 내가 여기 어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같아 여기서 저거 망치 얻고 이 여 우리를 속해 모든 망치가 아니라 저거 절단기 어뭐 잠깐 못 봤어요 미안해요 안돼 아니 그만둬 승훈이를 놔줘 아 짜증나네 이거 아니 언제 바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 여긴가 망치 나가신다 아니 어디까지 봤는지 어디까지 안 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배가 엄청 선착장이 이렇게 많은 배들이 여기까지 맞네 저거 일본에는 입에 다른 배 역시 역시 어, 뭐 구해주다 어서 여 승훈아 이런 척 내가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안에 아무도 없지? 이 위치라면 승훈이가 잘 보이니까 빨리 읽어서 판단했잖아요 오! 어, 개 무섭네 여기에서 지켜보자 우리를 마을 회관까지 데려다 준 그 여자다 손에 칼을 들고 있어 게다가 온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뭐야 이거 전원 처치 엔딩이야? 뭘 하라는 거지? 칼은 왜 들고 있는 거고? 모든 철창을 확인하는 중이야 설마 누구를 찾고 있는 건가? 제발 승훈이는 아니어야 하는데 제발 승훈이를 찾았어 승훈이를 찾으려고 한게 맞나봐 철창이 커서 안에 있는 승훈이를 해칠 수 없지만 저 여자가 열쇠를 가져오면
승훈이를 어서 구해야 해. 아까 창고에서 가져온 망치를 사용하자. 와, 겐지데라인. 저 여자를 해치지 못해도 막을 수는 있을 거야. 이제 내가 승훈이를 지켜줄 차례야. 그만둬! 승훈이를 놔줘! 아, 뒤에서 찍어. 그만둬! 승훈이를 놔줘! 누나,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어서 도망가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 멍청아. 싫어! 싫어. 아니, 그러네. 이수리가 먼저 말했지. 아, 그냥 뒤에 가서 바로 찍었어야지. 너 이제 모두 여기서 없어져야 해. 싫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승훈이 손끝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승훈아, 왜 그래? 아까 저 사람한테 찔렸어요. 야, 철창 저렇게 큰데 왜 찔렸냐? 피가 많이 나잖아. 괜찮아? 깊게는 안 찔린 것 같아서 괜찮은데 못 일어나겠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네가 저 남자애를 지켜준다고? 뭐? 헐, 전원차 지휘각인데 이거. 응, 보건소에서 승훈이가 날 구하러 왔었으니까 이젠 내가 지켜줄 차례라고.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 다른 애들도 다 죽었다고? 저 피가 설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고달달달.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안 비켜. 네가 안 비키면 네가 먼저 죽어. 그래도 못 비켜. 어차피 둘 다 죽어. 아니, 안 비켜. 그러면 죽어. 누나, 안 돼요. 나는 못 움직이지만 누난 살아야지. 어서 도망가라고.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웃어? 웃어? 그래, 난 도망갔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마지막에 도망치고 말았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지만 넌 그렇지 않구나. 그래, 난 도망가지 않아. 그래. 안 찌르실 거죠? 어서 도망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서 이 섬에서 나가라고. 오, 도와준다고? 너희랑 같이 온 다른 애들은 모두 죽었어. 너희들만 남았어. 이거 뒷이야기가 있어요. 선아 배경이야기 먼저 보면은 이해가 된. 모두 죽었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모두 죽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눈앞에 차.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안 돼요, 누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서 다 죽이는 속셈이라고요. 야, 죽일 거면 지금 칼로 찔렀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다른 승훈아, 방법이 없잖아. 승훈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섬을 나갈 좋은 방법 있어? 아니요. 거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 내가 배로 데려다 줄 거야. 저희는 배를 운전 못한다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있는 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무트로 가는 마을 사람들 태우고 가는 거야. 저기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모두 내리면 몰래 내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누나, 도대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안 믿으면 찔릴 건데 뭐. 잘 생각해봐. 이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해. 여기에 있는 선착장에 갇힌 사람들이 가득 찬 걸 보면 아마도 여기 있는 배들은 곧 떠나겠지. 그리고 우린 떠난 배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배를 타고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 배나 타고 가면 배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타고 간 배가 어디로 가는 배인지도 모르잖아. 일단 저 사람 말을 믿어보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 죽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입담으로 승훈아. 봐요! 저 사람 아까부터 대답을 못하잖아요! 아, 승훈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두고 여기에 남아야 하니? 승훈아, 침착하게 잘 생각해봐. 침착하게 잘 생각해봐. 눈앞에 칼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남아서 다른 애들을 찾을 시간에 우리라도 어서 탈출해서 경찰을 데리고 여기로 와야지. 우리가 여기 있겠다고 해서 다른 애들을 구할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잖아. 누나 말이 맞아요. 아, 드디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생각이 많이 짧았지. 게다가 그리고 대사도 짧지. 있다가는 너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너를 위해서도 다른 애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나도 피범벅에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사람을 믿고 싶지 않지만 기회는 이 신뿐. 기회는 이 신뿐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럼 어느 배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느 배 안. 이렇게 둘이 탈출하는 엔딩일 것 같은데. 생선 냄새. 아무도 여기를 확인하지 않을 거야. 네.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밤이 되면 나가. 잠깐만요. 고마워요. 내가 미안해. 미안하면 답니까? 다 찔러놓고 지금. 우리 미안하다면 다야? 이제 갔으니까 말하자. 야 승훈아 빨리 입 털어. 갔으니까 입 털어 빨리. 모르겠어. 아까 했던 것 또 해. 어? 이대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르지. 하지만 일단 이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네. 고마워요 누나. 응? 솔직히 아까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제 정말 죽겠구나 했어요. 온몸에 피칠 가불한 여자가 칼을 들고 저한테 오는데 누나도 무서웠을 텐데 저를 구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잡혀간 날 구하려고 보고소까지 네가 왔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내가 너무 겁에 질려서 못 나왔지만 네가 나를 구하러 와준 덕에 널 구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아까 찔린 곳은 좀 괜찮아? 아, 네. 누나가 꽉 묶어놔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숨쉬긴 좀 힘들지만. 사람들이 왔다. 곧 출발하려나 봐. 엔진 소리가 들려. 그 여자 말이 맞았나 봐요. 아, 조용히 해 임마. 제발 문제없이 도착해야 할 텐데. 승훈아 입탑으로.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도전 과제를 달성함. 이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들 도전 과제를 달성함.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모든 생존의 가능성 도전 과제를 달성함. 단둘이서 도전 과제를 달성함. 이제 생존 엔딩 다 봤다. 죽는 것만 안 봤다. 이미 증거물이 정리된 상태였다. 선아의 도움으로 숨겨지방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한다.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어? 다른 엔딩 나왔다. 이제 스트리밍 안 하네. 코치이자 매니저가 됐다. 드디어 스트리머를 안 했군. 둤이 사귀는구나. 커플 엔딩. 칼치녀 배경이요? 칼치녀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섬 보스가 여기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다가 탈출하려다가 탈출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어이구 불쌍. 이제 엔딩 스킵됩니다. 갓 패치가 있었습니다.
전원 처치하면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다 보지 않았나? 이제 죽는 엔딩만 몇 개 안 봤나? 컬렉션. 아, 드디어 엔딩 수집했다. 뿌듯하구만. 메인스트림 용기. 망치는 그냥 용기 때문이었어. 망치 그냥 용기밖에 없었고. 둘 다 죽는 사랑 엔딩. 망치 특 버프 만줌. 그러면은 망치 안 들고 가면은 망치 안 들고 가면은 데스 엔딩이겠다. 그러면은 버프 없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배천적 기록 인심의 대답 저기. 이제 데드신 몇 개밖에 안 남았어. 역 이하 정 하집 일 인심 일본에는 이런 차 승승 마을 일자 승승 차 뭐 승 뭐야 천구 누나 승 이제 하지만 내가 사 여기 하집 누나 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르겠죠. 망치가 없어서 망치 나가신다 못함. 안에 아무도 없지. 이 위치라면 승훈이가 잘 보이니까 여기에서 지켜보자. 우리를 마을 회관까지 데려다 준 그 여자다. 손에 칼을 들고 있어. 게다가 온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전원 처치 엔딩인가? 뭘 하라는 거지? 칼은 왜 들고 있는 거고? 모든 철창을 확인하는 중이야. 설마 누구를 찾고 있는 건가? 제발 승훈이는 아니어야 하는데. 제발 승훈이를 찾았어. 승훈이를 찾으려고 한 게 맞나 봐. 철창이 커서 안에 있는 승훈이를 해칠 수 없지만 저 여자가 열쇠를 가져오면 승훈이를 어서 구해야 해. 무기가 될 만한 게 아니야. 왜 스사슬 휘둘러? 무기 가능. 이런 건 지금 쓸모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안 돼. 공구가 있어. 일단 아무거나 집어서 어서 승훈이를. 그 여자가 문을 열었어. 지금 나가야 하나? 아이고 망설인다. 망치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저 여자랑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죽어. 다 죽어야 해. 안 돼. 아! 승훈아. 너도 거기에 있었구나. 누나 어서 도망가요. 이대로 있다가는 저 여자가 우릴 다 죽일 거라고요. 난 걱정하지 말고 어서 죽어. 어서 도망가요. 승훈아. 승훈아 안 돼. 어서. 승훈아. 이제 오 마지막이야. 미친. 오 싫어. 승훈이 끝까지 말은 많구나. 죽을 수 있는 모든 방법. 도전과제를 달성함. 도전과제를 달성함 그 섬. 이제 다 했나보다. 크고 강한 망치가 필요하다. 와 올클이다. 예 다 했다. 신난다. 재밌었네요. 님들도 사사샘. 와. 예. 갓겜. 이거밖에 없네. 다 사는 엔딩은 여고생장 엔딩밖에 없네. 그리고 보건소 저 CD 떡밥은 왜 안 풀려요? 뭐야? CD. 그래서 CD 뭔데? 하와와 여고생장 엔딩이야말로 진정한 엔딩이었다. 우정 엔딩에서도 누구 안 죽었지? CD는 뭐죠? CD 떡밥은? CD는? 커플 엔딩.
이장의 취향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더 업데이트가 되나? 대신 엔딩. 대신 엔딩 오졌다. 이장님의 은밀한 컬렉션. 100%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패치. 대사와 음성이 맞지 않는 문제. 시스템 프레임 드랍 수정. 인터페이스 개선. 후일담 출력 시간 증가. 이미지 오출력 문제 개선. 따봉. 와, 아닙니다. 재밌는 게임 감사합니다. 재밌게 플레이했네요.